가족들이 이제 홍콩 떠났고요. 이제 저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외롭게, 좀 외롭네요. 갑자기 혼자 남으니까. 남아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가서 이제 저희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미팅도 좀 하고 그러죠. 캐나다를 좀 보면은 느낌은 이제 좀 하여튼 미국과는 되게 다른 동네다. 그렇죠? 네, 다른 동네고. 일단 여기 제 총, 캘거리까지 갔다 와서 이제 느낀 점은 일단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의 이제 끝이 아닌가. 그렇죠? 그 지구의 끝. 그렇죠? 호주도 그럴 거고. 그렇죠? 여기는 북쪽의 거의 끝인 거죠. 이제 보통 세상의 끝을 이제 어디냐, 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험가들이 그렇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캐나다를 발견한 것 같아요, 보니까. 이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상의 끝이 아닌가, 그렇죠? 자연경관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좋았고, 근데 이제 자연경관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여행할 때 그런 또 위험함, 위험을 느끼거나, 그쵸? 뭔가 굉장히 리스키하거나, 좀 뭔가 이제 좀 지내기가 불편하다든지, 그쵸?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여행객 입장에서는 조금 좀 힘들죠, 그쵸? 가기도 어렵고, 애기들하고도 가기도 어렵고, 그쵸? 근데 역시 그이 선진국,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약간 저이 이런 그 코케이션들이 이제 개발해 놓은 여행지들은 그 예를 들어 그 캐나다에 지금 이제 그 빙하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스타벅스가 있는, 그러니까 뭐 굉장히 편하죠. 애들도 이제 와 스타벅스 하면서 이제 아니 완전히 오지인데 스타벅스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뭐 예를 들어 스트로베리 뭐 무슨 티를 시킨다든지,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, 하여튼 뭔가 화장실도 깨끗하고, 그렇죠? 화장실 깨끗하고 뭐 있을 거다 있고, 그렇죠? 스타벅스는 가격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오지에 왔는데 어떤 그런 그 이제 우리가 이 문명의 문명 어떤 이런 우리 그 시내 도시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그 문명의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기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느껴지고,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뭐 빙하도 걸어보고, 그렇죠? 뭐 그런 큰 트럭 같은 것도 타가지고 또막 가서 계속 빙하도 만져보고 막뭐 어떤 사람 물도 먹기도 하고 막, 그렇죠? 바로 또 돌아오면 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뭐 커피 한잔하고, 식당도 있고, 그쵸?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참 좋은 것 같고. 그 길도 국립공원이, 이게 말이 국립공원이지 완전히 그냥 굉장히 넓은 국립공원이잖아요. 그쵸? 그거를 다 도로에 무슨 진짜 나뭇잎 하나 이렇게 떨어진 거 없이 관리를 이렇게 잘 하는 것 같고.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는 또 이제 이 눈이 많이 내리면 산사태를 인공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산사태가 이 컨트롤하기 힘든 상태에서 뭔가 사고가 나는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큰 자연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 모든 그런, 그러니까 이 어떤 장비 같은 것도 크더라고요. 저희가 관광 갈때 관광 버스 타고 가잖아요, 그렇죠? 근데 빙하를 타고 가는 그런 버스는 뭐 바퀴가 6개짜리 막그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광물을 실어 나르던 무슨 뭐 자동차 같은 어떤 그런 거를 개조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뭐 버스가 뭐 굉장히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버스를 타고 이제 빙하까지 가고, 그렇죠? 그리고 하여튼 거기 이 사용한 장비들이 여기가 대자연을 이제 소수의 인력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, 그렇죠? 뭔가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장비로 어떤 기기, 그죠? 장비 이런 거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역시 그 서양 쪽,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유럽,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미 쪽 이런 쪽 사람들이 확실히, 그러니까 이 장비라든지
이런 장비빨, 그렇죠? 우리 저희도 이제 뭐 등산 갈때 장비빨 이런 거 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 장비빨이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거는 뭐 그런 뭐랄까요? 그러니까 뭐 아시아는 사람도 많고, 그렇죠? 이렇게 리모트하게 막 개발할 일도 없고, 그렇죠?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장비들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수입을 좀 해오는 거잖아요. 뭐 어디 유럽 선장 수입하고 이제 뭐그 공장이 없고 이제 그런 거 수입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가격도 비싸고 그렇게 잘 많이 안 갔다는 그렇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산에 뭐 산불 뭐 끄는 소방차 같은 거 어디 유럽에서 수입하면은 막 뉴스가 되고 그러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여기는 그런 공장들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. 예, 개조를 하는 거잖아요.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다든지. 예. 이게 좋았고 요트 이번에 이제 그 캘거리에서 이제 캘거리 가기 전에 이제 밴쿠버에서 요트를 한번 타봤어요. 그 별게 아닌 거 아니거든요.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세일링 요트죠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도시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노를 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 그런 세일링 요트인데 보통 50피트 짜리가 이제 보통 우리 어디 이제 뭐 호주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쫙 정박돼 있는 요트들이 쫙 정박돼 있잖아요. 도수를 내리고 그렇죠. 그게 저 대부분 50피트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 한 뭐 큰 방 하나 조그만 방 두 개 뭐 이 정도 있고 부엌 조그맣게 있고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대륙을 그러니까 대륙간 횡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며칠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어요. 여러 명이 가면은 서로 이렇게 뭐 교대로 이렇게 세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. 그렇죠? 뭐 그런 것들도 가격도 싸고 그게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물론 집 사기도 하는데 일본에서 뭐 중고보트 사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북미나 아니면 유럽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시아를 가면은 그 운송료만 몇 천만 원이에요. 제가 그러니까 2만 3만 불 정도 되는 거라고 했는데 뭐 요트 가격이 뭐 싼 것도 있는데 그걸 2만 3만 불 운송비가 거의 뭐 30-40% 될 수도 있거든요. 가격이 비싼 거죠. 이 아시아에서 직접 만들질 않으니까 장비가 역시 대단하다. 네,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연경관 좋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이 캐나다는 또 이제 그 이 기본 시급이 되게 높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높아서 미국에 한 30-40% 미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기본급만 받아도 뭐 해외여행도 갈 수도 있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실 잡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젊으신 분들 좀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가이드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 더 심한 거겠죠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뭐 즐겁게 사는데 굳이 결혼해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, 사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가 활력이 없는 거죠. 애기들이 없으니까 애기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울고 막 이래야 막 뭐가 되는데 애기가 없으니까 애기가 귀한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교육도 막 그냥 아주 잘돼 있고 그렇죠? 애기들을 위한 잘돼 있고 애기가 뭐 애기가 있는데 뭔가 이제 조금 뭐 다른 사람이 애기 있는 사람한테 뭔가 불만을 표현한다 이런 게 금기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되게 야만적이고 그런 걸로 보는 것 같고 되게 애기들을 되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안 보이는 애기들이 별로 없어요. 여기 특히 그 유색인종 애기들은 좀 있는데 백인 애기들은 진짜 보기 좀 드문 것 같고 저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물론 낳으면 많이 낳긴 하는데 그쵸? 근데 별로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아시아 쪽 애기들도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. 예, 그래서 특히 캘거리 같은 데 가면은 진짜 거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애기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냐면 거의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할까요? 예. 그러니까 아시아계 애기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지? 약간 뭐 이런 분위기. 예. 그래서 되게 잘해주더라.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. 그러니까 애기 키우기 좋다는 거가
보니까 아기가 귀해서 그런 것 같다. 예.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또 하여튼 뭐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막 그 뭐 로키 산맥 해가지고 막 그 밤스 뭐 그 이 국립공원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산들이 뭐 그냥 뭐 보기 어려운 거고요. 그리고 이 그 빙하 같은 거 보는 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. 빙하는 진짜 좀 많이 가야 되거든요. 예. 되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의외로 그렇게 한 캘거리에서 한 뭐 3시간 반 정도 운전하니까 도착하더라고요. 여기 그 뭐 예. 그래서 그 빙하도 한번 좀 보고 예. 이거 뭐 아이슬란드나 아니면 알래스카 뭐 이런 데 가서는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캐나다니까 역시 이제 그렇죠?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고 더 들어가면은 더 좋은 곳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애기들도 있고 그렇죠? 에어비앤비를 캘거리에 잡아가지고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예. 되게 괜찮았고 뭐 액티비티 같은 것도 승마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생각보다 그게 만족도가 이렇게 가족들이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자연경관 보고 이렇게 빙하 가서 보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거기가 이제 빙하 물이 녹아가지고 호수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 호수 무슨 뭐 레이크 루이스라는 있는데 이제 뭐 큰 뭐 페어먼트 호텔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 뭐 잠은 곳에 잘 필요는 없고요. 사실은 호텔들이 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에어비앤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캐나다는.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뭐 그 애프터눈 티 뭐 이런 것도 좀 거기서 이제 이 코스 배경으로 뭐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가족들이. 네. 어쨌든 간에 되게 뭐 되게 자연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그런 여행이었고요. 네. 저는 이제 내일 이제 뉴욕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업무로 복귀를 예, 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어쨌든 3주간의 이제 여행이 끝났는데 이거 뭐 빨리 제가 뭐 간단히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같이 좀 이런 경험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예, 쉬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